언덕에 배낭을 메고 메고 황금빛에요. 오늘요 여보 너무 신나는걸. 어?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가족 단체로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좋아. 그러게 말아, 이 캠핑카도 엄청 큰 거 빌리고 오늘 제대로 캠핑장에 가서 제대로 돌아보는 거야. 아 너무 좋지. 바베큐도 해먹고 말이야. 아 요루야 신나지? 나쁘지 않아. 맹구, 야 맹구도 따라왔는데 어때? 오늘 기분이 어때? 맹구 신난다. 네 이제 캠핑장으로 가자. 갔다. 아 여보 이 캠핑카를 타고 캠핑지까지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. 아유 40분이나 남았어요? 아 그때까지 낮잠이나 자야겠다. 맹구 캠핑카 처음 타본다. 에 바보야, 캠핑카를 처음 타보는 사람이 어딨냐? 아니다, 나 처음 타본다. 정수기 있다, 정수기. 야, 캠핑카는 그거 닥치고, 야, 정수기 보고 신기하는 것 좀 아니지 않아? 나 물 나온다, 물 나온다. 물 처음 마셔? 뭐야, 왜 이래? 어? 야, 그런 거 말고 봐봐. 차에 커피포트가 있잖아. 정수기보다는 이게 더 신기한데? 커피다, 커피. 야, 어린애들은 커피 마시면 안 돼. 커피 마시면 잠 못 잔다고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. 아유, 마신다, 마신다. 야, 너 그거 너 커피 났나? 난 몰라. 커피 났다. 더러워. 야,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 했지. 정말. 바보야, 바보. 와, 곰이다, 곰이다. 야 무슨 소리야? 이런데 무슨 곰이 있어? 어디 봐. 곰. 와, 진짜 곰이네? 저거 진짜 곰이야? 곰이다, 곰. 뭐야? 아야, 웃지. 뭐야 이거? 뭐야? 엄마, 밖에 곰이 있어. 아, 얘들아,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. 밖에 무슨 곰이 있어? 아빠 운전 중이니까 조용히 좀 해. 엄마, 아빠 진짜 밖에 곰이 있다니까. 하면서 쫓아오고 있어. 우리 차를 쫓아온다고. 만져보고 싶다. 완전 바로 보라니까.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120km로 달리고 있는 거라고. 절대 곰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. 아니야 뭐야. 곰이 쫓아오잖아. 곰 신기하다. 아저씨. 아이고 도착했다. 아 여보 여기야 여기. 내가 알아본 캠핑지가 말이야. 아 왠지 공기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. 아이 그럼 여기 완전 생야생이야. 생야생이라고. 짐 챙기고 내려야겠다. 빨리 가자 이제. 캠핑하러 가야지. 아빠. 근데 맹구는 어디 있어?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곰한테 물려갔다니까. 곰한테 잡혀갔다고? 아이 뭐 그래도 싸. 뭐? 도착했다. 맹구야 너 왜 차 밖에 있어? 그렇구나. 일어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. 여기서 자지 말고 저쪽에 가서 우리가 텐트도 치고 거기서 모닥불도 피우고 거기서 감자도 구워 먹고 바베큐도 해 먹고. 그치 너무 좋을 것 같지. 힘든데. 아 여기가 우리가 바로 이제 하룻밤 묵을 캠핑지야, 캠핑지. 아무것도 없어 여보. 아 여기다 이제 텐트도 치고 그럴 거야. 저 사람 뭐야?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동물연구가 태택이라고 합니다. 모든 동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남자죠. 그래요? 저희는 여기 이 산속에 와서 저희는 그 캠핑 즐기러 왔어요. 저희 가족끼리. 그렇다면은 저 이 주변에 동물 친구들이 많으니까 너무 겁먹어하지 마세요. 아, 다 소통이 가능한 친구들입니다. 아, 착한 친구들이구나. 네, 알겠습니다. 예. 네. 감사합니다. 양친구 가야지. 아저씨. 아저씨. 예. 그럼 네. 동물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닭이랑도 한번 소통해 보시죠.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, 닭이랑. 예. 예. 자, 잘 보세요. 네.
그렇다 이거지. 뭐래요, 닭이? 좋은 말한테 저리 가라는데요? 아 그래요. 오늘 기분이 0인가 보네. 0 안 좋나 보네. 아 어쨌든 저 아저씨는 무시하고 아 우리는 여기다가 텐트도 치고 모닥불도 피운 다음에 맛있는 여보 그 고기 갖고 왔지? 나 냄비 갖고 왔어. 그럼 그럼 나도 냄비도 챙겨왔는데 고기도 당연히 그럼 라면도 끓여 먹고 맛있는 감자도 구워 먹자. 아 그치 맹구야 요리야 좋겠지? 좋겠다. 고기. 자 그러면은 아빠는 여기서 텐트를 치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 여보는 음식을 애들이랑 같이 준비해 주세요. 그래요. 아 그리고 맹구는 저쪽에 가서 그 나무 좀 모닥불 좀 몇 개 주워와. 나뭇잎 좀 불 좀 지펴야 되니까. 모닥불 나무 불 태운다. 그래. 자 이제 그러면은 한번 모닥불을 만들어 볼까. 자 이렇게 놓으면은 됐다 모닥불 자 완성. 야 진짜 모닥불처럼 만들었는데.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모닥불에다가 불도 지피고 음식도 한번 익혀보자고. 자 그러면 먼저 감자를 구워서 먹어볼까. 좋았어. 감자를 감자 올려놨고 그 다음에 석탄으로 불을 지피면 됐다 와. 자 이러면은 감자가 아주 맛스럽게 이제 익을 거라고. 맛있겠다. 잠깐만 나는 아빠는 말이야 텐트 안에 침대 좀 놔야 돼가지고 잠깐 갔다 올게. 자 이제 침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양털 3개랑 실 8개면은 침대를 만들 수 있다고. 자 됐다. 자 침대 나와라. 오케이. 자 침대도 여기다가 이렇게. 자 완전 침대. 자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그걸 만들어야겠구만. 맹구 나무 들고 왔다. 나무 들고 왔어. 저기다가 모닥불에다가 피워주면 돼. 알겠다. 자 그럼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이걸 만들어 볼까. 마그마 블럭이랑 유리만 있으면은. 자 됐다. 이렇게 전등을 만들 수 있다고. 자 이렇게 밤에도 활활 빛날 수 있게 주위에다가 이렇게 깔아줘야겠다. 됐다. 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캠핑장 같잖아. 아이고 아유. 감자가 너무 뜨거워. 뜨거워. 역시 캠핑장에서 먹는 이 뜨거운 감자가 맛있단 말이야. 야 이거 맛있는데.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 나지 않아? 야생의 곰이 나타났다. 저기다 곰. 야 걱정하지 마. 아빠 곰이 나타날 줄 알고 이 덫을 설치해놨어. 덫 갖고 왔어. 절로 가. 오이 우리 집이야. 여러분들 진정들 하세요. 어디 동물 소야초 아저씨 동물 소통맨? 그렇습니다. 저는 동물 소통의 왕 태태기입니다. 자 이 곰치카는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러 온 게 아니에요. 그럼 뭐죠? 지금 이 친구는 친구가 되고 싶어서 온 겁니다. 친구가 되고 싶어. 아 그렇구나. 제가 한번 말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이 친구는 저를 공격할 마음이 1도 없을 거예요. 자, 자, 곰친구. 이 친구는 당신들을 공격하러 왔어요. 어떡해? 여보. 아무래도 곰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아. 내가 말 좀 걸어볼게.
저기 혹시 이 감자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? 어, 이 감자 하나 감자? 드실래요? 아니요, 지금 우리 감자를 원했던 거였어. 감자, 감자 좀. 이거 고음 씨 맛있게 드세요. 내 것도 먹어요. 아니 엄청 맛있게 드시네 이거 이분. 아 곰 씨 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와서 이쪽 와서 감자도 같이 구워 먹죠. 일로 와요. 좀 앉아 앉아 앉아. 어여여. 아 우리랑 같이 놀고 싶었나 봐. 친구가 되고 싶었나 봐. 그런가? 아 근데 벌써 저녁이네 이제. 어여. 아 벌써 저녁이네. 여보 이제 내가 만든 텐트에 들어가서 우리 잘까? 그래 볼까? 날씨도 쌀쌀해지고 말이야. 아 그러게 말이야. 어 이거 어 맹구야. 어. 이렇게 와가지고 노니까 재밌지. 어? 재밌다 재밌다. 그래. 이제 우리도 이제 슬슬 자러 가자. 알겠다. 유리야 일로 와. 아 이거 침대도 설치해놨다고. 와. 어 이거 누가 잡는데? 아이 곰도 들어왔네. 이거 좁아서 안 돼요. 이거 들어오시면 안 돼요. 아 맹구야 곰이 너보고 나가도 잘해. 아 그래 너 이것도 잘해. 아유 자 그러면 우리 잡을까. 아유 야 그래도 오늘 어 정말 재밌는 하루였다 그치 여보.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먹고 싶다. 맹구 너무 춥다.